안녕하세요. 담비스입니다. 오늘 소개시켜드릴 내용은요. 레고 정품을 구입하시다 보면 프로모션 제품에서 이렇게 저 정품 안에 또 정품이 들어있는 경우가 있는데요. 이제 봉다리라고 그러죠. 프로모션 하는데 뭐 정품 중에서도 이렇게 봉다리로 파는 것도 있지만 이렇게 봉다리 제품이 무료로 들어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이거 같은 경우는 인터넷 보시면 요거 하나에 또 10,000원을 팔더라고요. 요 제품이 19,900원 이마트에서 그런 것 같은데 여기 요렇게 하나 들어있으면 얼마나 횡재입니까? 그래서 뭐 많은 분들이 뭐 프로모션 코드를 뭐 확인해 보라고 많이들 알려주셨는데 뭐 프로모션 실 코드를 보려는데 무슨 소린지 잘 몰라가지고 한번 이거저거 찾아보고 있는 정품을 꺼내보고 있는데요. 자, 이게 그 저번에 그 구입한 레고 그 3인원 크레이트 제품인데요. 요 옆에 보시면 뜯는 데 보시면 여기 코드가 이렇게 붙어 있죠. 스티커가요. 예, 여기 붙어 있고, 근데 이쪽에도 또 붙어 있더라고요. 이쪽에도 붙어 있는데 이런 걸 이제 프로모션 실이라고 합니다. 정확하게 이건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요 작은 글씨인 것 같고요. 자, 이거는 제가 좀 뜯어놨었는데. 이거는 이것도 구입한 지 무진장 오래됐다. 작년 겨울에 구입한 건데 레고 무비죠. 레고 무비인데 이거 이마트에서 구입한 건데요. 양쪽 옆에 보시면 실이 없습니다. 실이 없어서 이거 뭐지 했는데 요 가운데 보시면 이쪽에 또 스티커가 붙어 있습니다. 가운데 2314라고 써 있죠. 써이라고 써 있는데 저는 앞에 것만 열어봐서 프로모션 같은 거 몰랐는데 안쪽에 쭉 보니까요. 잘 알아. 아, 언제나 그립을 하려나. 예, 요렇게 플라스틱 통이 들어있습니다. 요게 이제 프로모션이죠? 이것도 프로모션인가? 하여튼 이렇게 보관함. 요거 처음 보는 거네. 예, 이렇게 들어있는 게 이제 프로모션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아, 죄송합니다. 잠깐만요. 요거 좀 빼고. 예, 하여튼 이게 프로모션 제품인데요. 자, 그래서 지금부터 안 뜯어본 거라면 뜯어볼까요? 자, 이거는 눈 내리면 하려고 하다가 작년에 눈이 안 와서 못한, 예, 레고 시티 제품인데요. 자, 요것도 보시면, 실코드를 찾아봅시다. 요 양옆에는 없고, 근데 요 밑에 있죠. 34C4라고 되어 있는데, 열어볼까요? 아니야, 이건 내년에 개봉할 때 해야 되는데. 자, 이따가 치고, 열어봅시다. 없기만 해봐라. 있긴 있는데, 이건, 저게 들어있네. 에이, 다 들어버렸네. 이건가 본데요, 이거? 에이, 저것만 들어있네. 데이트 봤다. 이건 뭐 내년에 눈 내릴 때 다시 한번 눈밭에서 찍을 예정이고요. 자, 이거 같은 경우 키마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실코드가 없습니다.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거를 왜 알아두시면 좋으냐면은 이 실코드에 보시면 그러니까 제품 따 똑같은 제품이 이마트에 이게 한 10개가 쌓여 있는데 실코드가 붙어 있는 거는 프로모션이 들어 있는 거고요. 안 붙어 있는 거는 안에 뭐 아무것도 안 들어있다고 보시면 됩니다. 그러면 기왕이면 이거 사시는 게 좋겠죠. 그리고 뭐 집에 애들 둘이 있어가지고 제품 이거 똑같은 거 두 개를 구입해 주시는데 요 실코드가 요 실코드가 곧 안에 그 제품의 코드라고 합니다. 그러니까 여기 똑같은 게 코드를 사시는 것보다 실코드가 다른 만약에 똑같은 거 두 개를 구입하신다면 다른 거 두 개를 구입하시는 게 좋겠죠. 여기 인터넷에 검색해 보니까 레고 프로모션 실넘버라고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 뭐 다양한 재료가 나오는데요. 여기 뭐 레고당이라고 되어 있는데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여기 들어가면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네요. 돼 있어가지고 프로모션 뭐 어떤 제품에 들어가 있는데 닌자고 제품에 이게 뭐야? 2258이 뭐야? 2258이라는 제품에 실넘버가 14P1이면 뭐 앵무새 눈사람 뭐 스타워즈 이런 게 들어오고 뭐 10P1이면 뭐 이렇게 제품별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. 근데 이거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참 애매하니까 뭐 저거를 다 일일이 외우신다기보다는 이제 그 요 숫자를 보시고 네, 같은 거 중복인 거 피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자, 이거는 51C3이라고 되어 있는데 자, 이것도 어차피 뜯을 거니까 뜯어. 자, 이건 또 어떤 프로모션이 들어있을까요? 이렇게 프로모션이 또 들어있네요. 레고 시티 30010. 이렇게 프로모션이 들어있는 거라고 확인하실 수 있으면 됩니다. 자, 이렇게 확인해봤고, 이번에 또 뭘 또 확인해볼까요? 그러니까 이제 요거 같은 거 구입하실 때, 34C4. 요거 북극 요 자동차에 있는 거 34C4는 박스니까 별 필요 없을 수도 있으니까 그거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요런 제품이 있잖아요. 요런 제품도 이제 저 프로모션 코드가 들어있는데 여기 보시면 프로모션 실이라고 실링 프로모션 실링이라고 되어 있죠. 예, 요게 있으면 그 프로모션이 있다는 얘기가 있다고 그러더라고요. 확실히 모르겠는데 노란색 요런 띠 요런 제품에 따라서 이거 같은 경우는 조기 박스랑 다르니까 이렇게 붙인 것 같은데요.
뜯어볼까요? 자, 자, 이거, 이거, 안 돼! 이건 구입한 지 한 1년이 훨씬 넘어가는 것 같은데. 예. 아이고, 혼자 보고 앉아 있었네. 자, 여기도 프로모션이 있으면은 딱 맞는 거겠죠? 하여튼, 프로모션 실, 그거 구입하시면 인터넷 쇼핑몰에서, 저는 이제 주로 인터넷 쇼핑몰에서 구입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마트가 싸긴 싸도 저기 인터넷이 더 싸거든요. 예. 자, 여기도 프로모션 들어있어라. 아, 역시나 프로모션이 또 들어있네요. 어허. 이런 중복된 게 하나 나왔다. 에이, 아깝다. 예. 이렇게 프로모션이 들어있으니까 참고하셔가지고요. 이런 플라스틱 상자에 들어있는 제품 같은 경우에는 노란색 띠로 프로모션 실이라고 붙어있으면 아, 프로모션이 들어있으니까 이런 제품이 여러 개 쌓여있을 때는 가급적이 아니고 무조건 프로모션 시리라고 써 있는 거 있는 걸로 구입하시면 되고요. 이런 제품들 종이 박스 제품 구입하실 때 잘 보시면 이쪽이나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쪽에 붙어 있고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밑에 붙어 있는 게 아무래도 이 굵은 글씨는 아닌 것 같고요. 요 얇은 글씨인 것 같습니다. 예, 검은색 이렇게 스티커 붙어 있는 데다가 얇은 숫자로 되어 있는 거 요거 확인하셔서 프로모션인 거 구입하시죠. 있는 걸 프로모션으로 되어 있는 거가 있으면 구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만약에 똑같은 거 두 개를 구입하신다면 당연히 프로모션 코드가 다른 걸로 구입하시면 안에 들어있는 게 다를 확률이 높으니까 그거 참고하셔서 한번 그렇게 구입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일단 참고하시고 한번 나중에 대형마트 같은 데 가셔서 한번 유심히 한번 프로모션이 있나 없나. 예, 이거 하나 괜히 더 들어있으면 한 몇천, 이거 뭐야, 이것도 하나에 한 만원 정도 한다고 그러니까 만원도 남는 거잖아요. 그런 거 한번 잘 확인해서 한번 잘 구입해 보시기 바랍니다.